강의 중에 대마왕과 대마왕신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마왕이라고 단한 게 최고 악전들이 대마왕신들인데 나중에 그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배웁니다. 왜 대마왕신들이 나쁜가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대마왕신들이 태국의 탁신만 하더라도 대마왕신입니다. 대마왕신이 그 자리를 당는 그 부민몰 왕조 허물어뜨리려고 간다는데 그자 후손들은 대모하는 거 있죠. 천재적으로 손들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마왕신 후손들이 요 한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전부 다 대마왕신 후손들이라 그러죠. 알겠습니까? 네. 태국에 그 한동안 얼마나 그 대국이 심했습니까? 그게 뭐냐? 태국이나 한국이나 뭐 세계적으로 대모 많이 하는 걸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권력지기. 알겠습니까? 권력을 지어야 지금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권력지기 위해서 온갖 대모고 뭐고 단체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 게 저거 권력 질라고 뭔가 터지고 아닌 거 터지고 받았고 그 아들이 거기에 터집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일대로도 다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망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진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막딱 일어나고 조금 있다 보면 아프리카가 뭐 전부 대목부터 일어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캄보디아. 캄보디아 전체 교황이 및 왕조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캄보디아 전부 다 이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캄보디아 교황이 및 이후의 왕조 정리 시대 부분 1차 교황기 푸난 왕조 BC 800에서 BC 300 초대왕 용시보살, 이대왕 미륵불, 2차 교황기 문명, 첸나왕조, BC 300에서 AD 200년, 노사나불, 왕조시대, 첸나왕조, AD 200에서 AD 802, 노사나불, 크메르 제국 1, AD 802에서 AD 1006, 자야 바르만 2세, 첸강파군 1세, 초대왕에서 12대왕, 크메르 제국 2, AD 1006에서 AD 1393, 13대왕, 수야, 바라만 1세, 노사나불 13대왕에서 34대왕, 캄보디아 왕국, AD 1393년에서 AD 1863, 아무키, 찰크 토모쿠 시대, AD 1393에서 AD 1525, 폰헤아 야트, 천강파군 3세 분신, 로베크 시대, AD 1525에서 AD 1594, 네이칸 무곡성불 1세, 스레이 산토르 시대, AD 1594에서 AD 1618, 레아메아 충프레이 지장보사 1세, 오우동 시대, AD 1619에서 AD 1863, 체이체타 2세, 바시네 석가모니, 현재 캄보디아 AD 1863에서 현재 프랑스 보호국 일본 점령기, 프랑스 보호국 AD 1863에서 AD 1953, 일본 점령기 AD 1941에서 AD 1945, 캄보디아 왕국 2 AD 1953에서 AD 1970, 혼란기 AD 1970에서 AD 1993, 캄보디아 왕국 3 AD 1993에서 현대. 캄보디아는 노사나불 나라라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죠.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스키타의 나라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금해로 제국 이래 자야바르만 일세 청란 파고 일세가 이것도 파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자가 어디서 파고 들어오느냐 하면 북베트남에서 파고 들어옵니다. 항상 파고 들어오는데 12대화까지 저기가 그 금해로 제국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노선화버리는데 쫓기나가 알겠습니까? 쫓겨나가지고 저 끝까지 가지는데 여기에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때 흐메르 제국 때에 제국 일대에 그 청간파고 일세 후손들이 많이 생겨났을 거 아닙니까? 어? 예. 야들이 반복되는 그 연애를 해가지고 나중에 흐메르 루즈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저 왕조 시대에 암흑기를 쭉 보면 이 암흑기 왕조는 수도를 막 여기저기 옮기댕기면서 왕조를 세우는데 이때는 노선화불교 대마왕들하고 어? 대마왕신들하고 서로 대립해가면서 서로 접근 잡으러 갈 때가 이때입니다. 노선화불교에도 선신계열이 있고 마왕계열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래 아셔야 돼요. 여기 캄보디아의 역사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후난 왕조부터 알겠습니까? 1. 2차 교학의 문명 첼라 왕조. 전에 후난 왕조는 지난 몇 시간 전에 그 공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첼라 왕조부터 나오는데 캄보디아 1차 교황에는 분화 왕조 편에서 왕릉록과 함께 설명 들었으니 참고하시고 이 장에서는 2차 교황이 문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문명기에 들어가서부터 설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1차 교황이가 끝이 난 후 노사라부께서 곧바로 계속하여 1차 교학에서 처음 만들어진 신신 앙코르를 수도로 하여 첼라 왕조를 여시고 초대 왕이 되신 후 2차 교학의 문명을 여시는 것이다. 1차 교학의 문명은 끝을 내고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문명기를 연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첼라 왕조의 2차 교학의 문명을 여시면서 노사라볼께서는 이를 기념하시기 위해 서다보니 하나님 부처님 엄신이신 비슈리신께 바치는 사원건축을 BC 300년에 시작하시어 BC 100년까지 2세기에 걸쳐 사원을 완성하신 것이 유명한 앙코르와트 사원입니다. 앙코르와트 사원은 여러분들 관광갔다 온 사람들도 많을 게이 누가 만들었냐? 노사람들께 만들었냐? 연대까지 정확하게 짐어낸다. 이러한 이후 BC 300년에서 AD 200년까지 500년을 노사나무를 위시한 선을 근본 바탕으로 한 불보살님께서 반복되는 윤회를 통해 차례로 왕위에 오르셔서 2차 교황의 문명을 마치신 후에 다시 그 연장선상에서 노사나무께서 초대 왕이 되신 후 AD 200년에서 AD 802년까지 602년간 왕조 시대를 계속하신 것이다. 노사나불이 일본하고 말이죠. 일본국하고 또 캄보디아에서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이런 왕조시대 역시 착함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불보살들께서 차례로 왕위에 오르셔서 첼라 왕조를 다스리신 것이다. 이와 같이 2차 교황의 문명에서 왕조시대를 연 500년과 2차 교황의 문명 끝마치고 첼라 왕조 시대를 연 602년간 합 1102년간은 서다보니 하나님 부처님 엄명에 의해 악을 근본 바탕으로 하는 대마왕들과 대마신들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신 탓에 안정적으로 첼라 왕조는 1200년간을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도덕성을 교육함으로써 도덕성 심는기 그 일이 뭐 하루아침에 심는 거 아닙니다. 1100년 같은 거 긴 세월 아닙니까? 예.
그 이제 불도사들이 전부 다 왕노로서 갑니다. 저도 여기서 왕노로 나야겠으니까. 이러한 때 반복되는 윤회로 왕에 오셨던 불도사들 명단을 밝혀드리면 딸 것 같다. 누가 크게 해보세요. 예. 캄보디아 천나왕도 왕명로 2차 교황이 문명 BC 300에서 AD 200년 왕조시대 AD 200년에서 AD 802 여기에도 이제 왕명은 전부 다 그 왕들이 많거든요. 발라카의 여기 그 많다 이 말이지.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들이 불보살들이 이 선진들이 이 대표적인 아원이 자꾸 반복되는 민들을 해가 다스렸기 때문에 그 대표 신명만 밝히는 겁니다. 네. 읽어보세요. 네. 신명 보살을 용시보살 정화수왕집을 검은성불 1세 검은성불 2세 녹전성불 1세 녹전성불 2세 노사라불 1세 분신 노사라불 1세 분신 2 야광보살 약상보살 1세 장기 11분의 신들께서 반복되는 윤회를 거쳐 첼라 왕조의 왕위에 머무르십니다. 주일, 캄보디아 2차 교황기 문명의 첼라 왕조와 2차 교황기 문명이 끝이 나고 602년간 계속된 왕조 시대의 왕명록과 모든 기록을 허메르 제국을 이은 자야바르만 이세로 이름한 역사 말조와 위조 전문가인 악질 대망 신인 청간 파군 일세와 그의 출렁 세력들이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에 상기 11분의 불보살 명단을 밝히는 말이다. 알겠습니까? 네. 이자가 더 없애버렸다. 캄보디아. 남의 역사를 말이지. 제가 그 왕노로 난다고 왕노로 하는데 이자의 임무는 거기라. 역사, 세계 역사는 전부 다 지금 가짜인데, 그 가짜에 지금 학자들이 다 들어가면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와 같은 11분의 불보살들께서 반복되는 윤회로 차례로 BC 300년에서 AD 802년까지 1102년간 왕위에 머물었음을 메시아가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윤회로. 알겠습니까? 아까 읽어드린 그분들입니다. 크메르 제국 AD 802에서 AD 1393년 크메르 제국의 시작은 첼라 왕조에서 훌륭한 불보살 출신의 왕들로부터 인간도 교육을 받고 도덕성을 갖춘 노사나무를 지켜우선들이 스키다인들이 숙명적으로 깨끗이 할 영원 진화의 과정인 발령기에 돌입하는 때로서 크메르 제국 때부터 달랭기에 들어갑니다. 이때를 노린 대망신 청간방 1세가 황제 노사라불의 아들로 한번 태어난 인연으로 딱 한번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났느냐? 북두칠성에서 태어났다. 알겠습니까? 이 인연으로 첼라 왕전 마지막 왕으로 파고 들어와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왕조 탈취를 위해 첼라 왕조의 호칭을 크메르로 바꾸고 자야바르만 1세로 이름하고 청간파운 1세가 초대왕이 되어 스가모니 하나님께서 관계를 드는 우주 쿠데타에 동참하는 의미로 제국을 선포함으로써 크메르 제국의 근국자가 되는 것이다. 제국 붙인다고 저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제국 붙인다고 나라가 되게 큰 것 같아서 역사들 제국 못 붙이면 안 다른데 제국 붙인다고 천상에 발라입니다. 반역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크메르 제국은 초대왕인 자야바르만 1세로 이루어 청간파군 1세로부터 반복되는 연대로 12대에서 자야비라흐 바르만으로 이름하였던 청간파군 1세가 지가 12대에 다시 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13대 왕인 수리아 바르만 1세로 이름한 노사나들에게 쫓겨난 초대왕에서 12대 왕까지를 크메르 제국 1로 구분을 하고
13대가 수리아 바르만젤세를 이름하신 노사나불로부터 크메르 제국 마지막 34대왕까지를 크메르 제국 1호 구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캄보디아인들이 스키타인족들은 노사나불에 직계 무슨들이죠. 이러한 스키타인들이 도덕성을 갖추고 진화를 위해 영혼의 달린게 들어간 때는 노사나불의 대마왕들로부터 단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무조건 지리입니다. 노사나불의 대마왕들이 누구냐 하면 지장계파. 알겠습니까? 지장보사 1세, 2세, 3세, 분신 1, 2, 어? 많습니다. 노사나불계도, 무국성불계, 이 전부 노사나불계입니다. 노사나불계 마음대로. 이러한 스키타인들이 도덕성을 갖추고 진화를 위해 영혼에 달린 게 들어갈 때는 노사나불계의 대마음들로부터 단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주적 진리이다. 이 진리를 깨고 청합하고 일세가 대마음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법칙을 어기고 최고의 대마음심들인 그림자비로다나 일세와 안에 계시는 가해 신사에 태어난 대마왕신들이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항상 이 대마왕신들이 그 그림자 비로다나 글쎄하고 암흑 계신 가이아 신 그 후손들이 청간 파군 1세, 청간 파군 2세, 야외 신 이런 게 터입니다. 그렇습니까? 비로다나 1세의 후손이 하신의 성함은 그리고 청간파문일세는 때에 북두칠성이 탄생할 때 일곱째 배를 그 법신으로 하여 태어나면서 꼭 한번 노사나불의 아들로 대망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대망 신이 청간파문일세는 기회만 있으면 노사나불계 왕들의 핏줄을 따라 태어나서 태어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인연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태국이 정경이 지금 시끄럽고 한국이 이렇게 시끄럽고 해서 대마왕신들 싹쓸이 해가지고 전부 없애버려 그러는 것도 이 미래는 간단하게 없어요. 하나 원음세는 이유가 뭐냐면 인연법 때문에 인연 따라 살아가도록 그것을 지켜보는 입장이 부처의 입장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인연이 다했을 때 부처가 나서서 또 수습하고 이해합니다. 그 바람에 내비 놔두는 것이 이 부처가 힘이 없어서 내비 놔두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인연으로 대마왕신의 청간파고들세는 기회만 있으면 노사나불계 왕들의 핏줄로 따라 태어나서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이게 하시는 성함은 내가 내 아들로 세세생생 태어나라 애를 지키고 왕이 탈취하고 심지어 마누라까지 저기 애미까지 데리고 살고 그저 예사를 했다고 내가 얘기를 안 합니까? 그 뻔히 알면서도 굴 죽이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게 부처다 이게. 증거는 주님 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인연법 때문입니다. 여타 대마왕신들을 끌어들여 그의 후손들보다도 우주적으로 150억년 내지 200억년 지나간 만에 된 스타인들에게 대마왕신이 가진 마신과 공상사상을 치며 그들의 수화로 만들어 유용하게 쓰기 위해 이게 무슨 얘기냐고 스키타인들이라든지 한민족 사상적으로 물들이가 써먹으면 다른 제국 후손보다도 일을 엮고 뺏고을 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짜증나는 그 물들이라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나 또 얘기 하나 드릴까요? 지금 마왕신들 후손들은 공사사상을 심어가 그러나도 공사사업 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와서 또 봉사사사 또 심지 않습니까? 이걸 몇 번 반복을 하면 머리가 돌머리가 됩니다. 그게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제가 다 얘기했어. 알겠습니까? 이거는 부처도 자질을 못해. 그렇게 하면 돌머리가 굳어버리나. 그래서 보면 나아야 됩니다. 알겠는가? 요새도 신문에 보면 뭐 사이코패스가 나옵니다. 사이코패스는 딱 그 공산사상에서. 저거로 봐서 계획 잘 시킨 사람인데, 내가 아들이. 하락하면 하나밖에 모릅니다. 한사코 이들을 노려, 이들 영혼뿐 아니라 모든 것을 타치한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분하기 때문에 직계 후손들의 보호를 위해 노사나불께서 직접 노사나불계의 대망들과 함께 후손들의 발령기에 관여하시게 되는 것이다. 노사나불계의 금해를 제국에서 들어오는 건 화도 엄마들이 먼저 선정을 하고 일어나 딱 잘라버리고 니는 안 돼. 노사나불계 대마왕 무옥성불계 대마왕 지장보살계 대마왕 그 하수인으로 갔는 저 안경 끼 있는 저 놈도 한 놈도 그 한테 왕노로 가고 그래서 왔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또 있어요. 안경 끼는 사람 지금 오는 사람 별로 없는데 또 앞에 앉아있는 야도 그 한수 얻었을 때 쟤도 왕노로 되는 거 지금은 아니지. 이와 같이 금연어 제국의 초대왕에서 12대왕까지는 악을 근본 바탕으로 한 그림자 비로자라 1세기의 대망 신들이 왕이 되어 자리한 것이며 13대왕에서 34대왕까지는 노사나불과 노사나불의 대망들이 주로 왕위를 차지한 가운데 청간 파군 1세를 비롯한 대망 신들이 중간중간 파고들어가서 왕위에 머무른 것이다. 중간중간 지는 노사나불 아들로 한번 태어났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줄로 태어납니다. 알겠습니까? 태어난데 왕위를 시켜야지. 그렇다고 개턱 본다고 뭘 죽일 수 있습니까? 뭔 짓, 안 죽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노사나무라 노사나무의 대방들이 왕위에 오른 수가 많기 때문에 따로 이들과 구분하여 정리를 하는 것이다. 아까 구분한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구분된 금해로 제국의 왕명을 밝혀들면 다음과 같다. 누가 또 크게 읽었어. 캄보디아 왕명록 크메르 제국 1문명기 AD 802에서 AD 1006 왕순도 1 자야 바라만 2세 청남파군 1세 제2 할 거예요. 그래 2 제2야 누나고 2 자야 바라만 3세 청남파군 2세 3 인드라 바라만 1세 화신의 석가모니 1세 4. 야소 바르만 1세, 그림자 비로자나 1세, 5. 하르사 바르만 1세, 천왕불 1세, 6. 이사나 바르만 2세, 쌍둥이 천왕불 1세 분신, 7. 자야 바르만 4세, 청간파군 2세 분신, 8. 하르사 바르만 2세, 천왕불 2세, 9. 라젠드 라 바르만 2세, 화신의 석가문 2세, 10. 자야 바르만 5세, 청간파군 3세, 11. 우다야 디티야 바르만 1세, 천왕불 1세, 12. 자야비라 그 바르만 청간파군 1세. 와야 천왕불이 들어갑니다. 천왕불이 바로 이 그림자 비로자나 1세의 우주적 장자입니다. 우주적 장자인데 그 제 천여궁에서 지나가 내려오다가 중도예와 그 진리 우주에서 황소자리 성장해서 노사나불 아들로 태어나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 할 수 없이
그 줄로 이런 데는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 이게 그래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예? 지난번 요새 같은 경우는 지금 성불회가 있는데, 그럼 다 같은 마음하고 망신인데, 누구는 성불하고 누구는 뭐라고 이렇게 가까이가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부터 천왕들 동생들입니다, 천왕. 아, 우리 일세 여러분들은. 바로 동생이 아니고, 어? 수십억 년 뒤에 동생이고, 이래서. 수십억 년 뒤라 그치, 동생은 동생이. 알겠습니까? 다음에 캄보디아 왕국으로 크메르 제국 이문명기 AD 1006년에서 1393년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네. 왕순서 13, 수루야 야 바르만 1세, 노사나불 1세 14, 우다야 디키야 바르만 2세, 쌍둥이 천왕불 1세 15, 카루샤 바르만 3세, 쌍둥이 천왕불 2세 16, 노리디트 드라 바르만 무곡성불 1세 17, 자야 바르만 6세 연등불 1세 18, 다나닌 드라 바르만 1세 천간파군 1세 19, 수루 야바르만 2세 도사나불 1세 20, 다나닌 드라 바르만 2세 지장보살 1세 21, 야소 바르만 2세 22, 트리브 후바니 디티 아바르만 천적 진입 23, 자야 바르만 7세, 연등불 1세, 24, 인드라 바르만 2세, 25, 자야 바르만 8세, 연등불 2세, 26, 인드라 바르만 3세, 27, 인드라 자야 바르만 화신의 석가문 1세, 28, 자야 바르만 9세, 무곡성불 2세, 29, 트로소쿠 폐암, 30, 니프 폐암 바트 31, 롬퐁 라차, 지장불설 1세, 시암 침입 AD 1351에서 AD 1357 아유타야 종주부 AD 1351 32 소비아봉 33 보름 네아체아 1세 청간파운 1세 분신 2 34 톰마 사오크 청간파운 6세 분신 시암 침입으로 흐메르 제국 멸망. 아, 흐메르 제국의 멸망. 캄보디아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노사나불의 나라이다. 왕릉으로 봐도 전부 다 노사나불 계통아닙니까? 이러한 노사나불께서 어머니이신 간세부살 1세에 대한 반감으로 어머니이신 간세부살 1세의 나라인 태국에서 AD 1238년에 수다이 왕로를 세우고 폭군스리 인드라디티아로 이름하고 노사나불께서 초대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노사나불의 행동에 어머니이신 간세보살 1세께서는 크게 분노하여 아유타야 왕국 시절 반복되는 인내로 다시 남자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이후에 AD 1351년 크메르 제국을 침략하여 AD 1351년에서 1357년까지 6년간 크메르 제국을 아유타야 왕국의 속국으로 만들게 그럼 관세음보살하고 노사나무라고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우리 뭐냐. 아까 얘기를 했던 비자야 때 어? 굴레 견책부 성문에 불꽃 주었는데 관세음보살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모자지를 치고받고 싸우고 알겠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 불교 때문이겠지. 불교. 그런 불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때문에 중간에 불교 결집 관계 안으로 전부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노사나불의 행동에 어머니이신 간세보살, 아, 이건 좀 전에 했죠. AD 1351년 크메르 제국을 침략하여 아이타야 왕국 속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속국 이후 크메르 제국은 AD 1357년에 아유타야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여 AD 1393년까지 존속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싸움이 크메르 제국이 나중에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아이타이어 왕국의 갈세모사 1세께서는 36년 후에 다시 앙코르로 군대를 진격시켜 이번에는 아예 앙코르를 초토화시켜 AD 1393년에 크메르 제국이 멸망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이래서 앙코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열을 누가 시킨가? 간세모사 1세께. 크메르 제국은 3세사도왕 톰마사우크로 이름한 대망신 천금파군 이세를 꿰뚫어 멸망하고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간세모사 1세께서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인물에 다시 반복되는 유네로 마타마라차 티라토로 이름하고 이름하시고 다시 태어나실 노사나보께서 세우신 수프타이 왕국 AD 1438년에 멸망시키고 태국 전체를 통일하여 아이타야 통합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크메르까지 가가지고 시험을 집안가가지고 전부 다 앙코르 와트 사원이 그래가 배우가 된다. 간을 알았어요. 캄보디아 왕국 아머키 AD 393년에서 1863 캄보디아 왕국 이런 시대는 AD 1393년에서 1863년까지로 이 시기를 캄보디아 아머키라고 합니다. 크메르 제국이 멸망하였다고 하나 그 내막은 사실상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던 앙코르와 아이타의 통합왕국에 초토화된가 동시에 수도를 앙코르 톰과 프놈펜과 이후 여러 곳의 수도를 전진하는 대마왕신들과 대마왕들이 차례로 왕위에 올라 크메르 제국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없지만 그 관계자들이 계속 수도를 옮겨가면서 뭐냐 태국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크메르 제국이 연장선상에서 왕조 시대를 이어가던 시대를 암흑기로서 캄보디아 왕국 이래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캄보디아가 암흑기가 있어요. 이 암흑기는 바로 노사나보하고 아까 얘기했던 간세모사하고 같은 때문에 이리 와야 되는 첫두 천명의 카보디아 집합인 경우가 되죠. 이러한 암흑계 왕조 시대는 예서로 나눠진다. 이와 같이 나눠진 예서의 왕조는 아래와 같다. 사르크토모크 시대, 다음에 로베크 시대, 스레이 산토르 시대, 오동 시대, 이 예서로 나눠진다. 이와 같이 예서의 왕조 왕릉으로 밝혀드리면 다른 것 같다. 가 사르크 토모크 시대 왕명로 누가 띄웠어요? 네. 캄보디아 왕국 1왕명로 사르크 토모크 시대 AD 1393년에서 AD 1525 왕순서 1 펀헤아 야트 천강파구 3세 분신 2 나라야 나레체아 1세 그림자 비로자나 1세 3 스레이 레체아 천강파구 2세 4 스레이 소리아테이 화신의 석가모니 5 톰마 레체아 1세, 천강파군 2세 분신 6. 다르마 라자 디라자, 그림자 비르자나 1세 분신 2. 7. 스리 수콘토로, 천강파군 1세 분신 2. 정답 보면 이 사람이 대마왕신들입니다. 그러면 로베크 시대 왕명으로 캄보디아 왕국 1왕로 1왕명로 로베크 시대 AD 1525에서 AD 1594 1. 네이칸 무곡선불 1세 2. 앙칸 1세 지장보살 1세 3. 바론 네체아 1세 천강파군 1세 분신 2. 4. 체이체타 1세 화신의 석가모니 여기 보면 둘이는 대마왕들이고 밑에 둘이는 대마왕세 아닙니까? 어? 설쟁탕들 불린건데 예. 그 다음 스레이 산토르 시대 캄보디아 왕국 캄보디아 왕국 1 왕명로 스레이 산토르 시대 AD 1594에서 AD 1618 왕순서 1 레메아 충프레이 지장사 1세 2 바롬 네치아 2세 천강파군 2세 3 바롬 네치아 3세
지장보살 2세 4. 헌해안음 화신의 석가모니 1세 분신 2. 5. 바론매체아 4세 청간파공 2세 분신. 여기 보다시 여기에도 그 노사람에게 대마왕하고 그림자 그림자네가 대마왕신들이 서로 각축을 안 벌립니까? 이게 겨우가지고 캄보디아를 물고 흔들어가지고 저것도 만들락 하고 한쪽은 안 대학기락 하고 이 상태입니다. 다음에 오동시대. 오동시대는 대망신들과 대망 출신의 왕들이 서로 패권을 지기 위해 격렬하게 다툼을 벌린 시기로서 244년의 통치기간 중 무려 23명의 왕들이 왕위에 오른 것으로 이들의 역시 대망신과 대망 출신들의 왕들로서 왕릉급 친구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244년에 23명 같은 엄청난 숫자인데 몇 명 안 하고 조기 나고 엄청 돼.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마왕들 그 뭐 다스리는 게 저건데 이름 내줄 일이 있나. 이거 왕릉급 자성에 구찬다 빼뿌리 이래 빼뿌리. 알겠습니까? 현대 캄보디아 1863년에서 현대 현대 캄보디아 또 통치기를 크게 나누는 내부문입니다. 이러한 내부문 통치기를 기록하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보국시대 AD 1863년에서 AD 1954년 프랑스 보국시대에는 일본 전쟁기가 AD 1941년에서 AD 1945년 45년까지 포함이 돼요. 이걸 식민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식민지 때, 캄보디아 국민들 도덕성을 회복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캄보디아 왕국 이해 시대 AD 1953년에서 AD 1970 혼란기 AD 1970에서 AD 1993년 캄보디아 왕국 3의 시대, AD 1953년에서 현재까지 이러한 캄보디아에서 프랑스 보국 시대 이후 대망신과 대망 출신의 왕들이 교대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안 빼기라 이때까지 이때까지는 서로 왕으로 교대로 특히 진행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있듯이 인간의 주인공은 인간 내면에 자리하는 영혼이다. 이걸 배운 적이 있죠? 예. 이러한 영혼은 영신과 육신을 음양자그라고 가운데 인간의 존재하게 되는 것이 진리다. 이러한 진리에 있어서 영혼과 영혼을 가진 영신의 진화를 위해 인간 육신이 존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 인간 육신을 가진 무리를 진화적인 면으로 크게 세 급을 하면 인간의 무리와 독각의 무리를 두 급으로 한 마음의 무리와 망신의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무리들 중 진화가 제일 낮은 망신 무리들이 가진 영혼의 영신은 물고기의 곤충 무리와 바퀴벌레와 두루지 등 영신을 가지고 이러한 영신을 가진 자들은 실제로 지상의 자연세계에 있는 이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상세히 공부를 하는데 육신에는 자 영혼과 영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 안에는 여러분들 그 유전자 공부하셨죠? 예. 그 영혼과 영신만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또 육신이 분리되어 가지고, 어? 육신 안에는 별의 음신이 36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음양 작을 하고 있는데, 이 자들은 물고기 영신 가지고, 곤충 영신 가지고, 지 육신 인간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쪽짜리 인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반쪽짜리 인간이 되니까 온통 악질짓은 다 하고 지 반쪽은
실제 곤충에 대해 강구 생활을 하든지 거미 생활을 하든지 물고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니다. 여러분들 내한테 들은 이 얘기도 충격적인 얘기인데 나중에 내가 이 담배로 가지고 비유를 해가지고 뒤편에 상식했습니다. 진성영신을 가진 자들까지는 인간영신 가진 자들은 영신이 영신하고 육신하고 막 완전히 완벽하게 음양장을 해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하면 괜찮지. 뭐 나쁘게 나쁘겠지만 담배값에 나오는 막 지탈리자의 광고가 오는 거죠. 그게 절대 반쪽짜리니까. 바로 물고기 그 영신을 가지고 있고 그 곤충 영신 가진 자들이 거기는 담배가 치약입니다. 딱 틀어져 거기 틀어지든지 담배 영신을 시원히 죽게끔 때려면 이 치약은 딱 들어가 있어. 내가 그런 것까지 안 밝히려고 하다 하늘에 있던 망신들이 악된 짓을 하고 정신을 안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밝힌 영신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알겠습니까? 예. 그 자들은 실제 물고기 영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 하나는 따로 하나는 지가 나가지고 하나는 인간 영신 가지고 생활하고 온갖 악된 짓 다 하고 지 또 하나는 물고기가 되나 헤엄치고 댕기고 있습니다. 곤충이 돼가지고 바퀴가 돼가지고 돌아댕기고 있고 거미가 돼가지고 움직이고 실제로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화가 덜 됐었는데 이게 이제 진화가 다 될 거 아닙니까? 진화라고 그 방편으로 그리 만들어 놨는데 진화가 다 하면 음양작업을 해가지고 짐승의 영신을 가진 인간이 됩니다. 짐승의 영신을 가진 진화를 한 무리가 마지막 인간의 영신을 가진 무리가 진화다. 인간의 육신을 가진 진화를 하는 무리들이 참 어쩌면은 진화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전부 시한물 도시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알겠습니까? 그 인간 영신 가진 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대마왕신들하고 대마왕들이 우주 정복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인간 영신 가지고 진화하는 거. 마사를 해버리든지 그 자를 진화로 후퇴를 시키고 아이고 어? 지수조는 만들어가지고 와 일식이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잘하거든. 지금 여러분들 와 그 공부 내 어지간하고 대학 공부 시키지 말고 그 돈 주워가지고 저 시골에 가가지고 어? 농사 짓는 법에는 잘 배워 배짱댕기 살아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실컷 이심이 껍데기가 떼어가지고 내 아들만 잘 대주시오 과외 공부 시기도 하면서 공부 실컷 시기나 하니까 한민족이 재물들 하소연밖에 더 되겠느니 그자의 정신세계로 그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지 밑에 자는 아주 무심을 하는 것들이 못된 버릇들이 자, 다음 세상에. 그 다음에 천상에서 나도, 안 나도. 싹 정리를 해버리거든. 그러면 내 자식 잘 돼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 꼴이 무슨 꼴이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더더구나, 하수인으로 이 마왕신들이, 대자상 가진 자들이나 이런 마왕신들이 한민족 출신으로 딱 고등기 가지고 그래서 자꾸 주고 네가 상금이 뭔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이러는 겁니까?
또 힘도 잘해. 이 사람들 머리가 지나가 많이 된 사람들이. 나중에 절단 날값에. 대마왕신 자기를 위해서는 일하는 게 한참 하는 게 인간들이야. 이 인간들을 애매 낳고 이런 강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인간들로 하여금 정신체계 꿈에서 계속 뽑아 나와가 인간답게, 그거 인간답게 진화하면 그분에 대해 들 것이고, 그분에 대해 들으면 지금까지 공부만 했던 것, 그 전후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상세계가 펼쳐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거기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나면 다음에 뭐냐, 보살이 되거든. 금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진화 끝났기 때문에. 금강국.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영원히 사는 곳 금강국으로 들어가는 차례. 금강국으로 들어가는 차례가 인간 완전한 완성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옆턱 밑에 와가지고, 이 자들인데, 전부터 추락을 하는 바이래, 지금. 이거 바로 잡아가지고, 망신 저들이야, 지나들 대신 가라! 딱바로 공부하는 자 있으면 이 미륵 얘기 듣고, 미륵 지나가는 자들, 미륵 입법 받아가지고, 여기 찾아올 필요 없어! 인터넷에서 다 알아니까. 공부하라고! 공부하는 자, 천상에서 다 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오늘 무슨 공부했는가까지 다 알아. 이거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인간들을 좌우지간에 마성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시기를 나타요. 첫째가 자익사상, 둘째가 종교. 그것부터 문제 벗어나. 그거 벗어나질 않는 것 같으면 손을 써볼 길이 없다 이 말이야. 부처라도 알겠습니까? 네. 저 구원하려고 구원 쉽게 내놔. 저런 세상 사람들이 있는 데가 나무님 지시가 여기 힌지서 뛰기니까 나 둘러가랍니까? 어? 성원해. 그래서 지금 더 열을 소생이 올리고 하는 건 이 한민족들 아니십니까? 아까 영신 얘기가 나서니까 진성 영신만 하더라도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이땅 있습니다. 5 이상이 진성 영신이다. 알았습니까? 90이 인간 영신이다.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90자리가, 19자리가 창조주의 수리 알파와 오메가의 자리 아닙니까? 그것만 뛰어넘으면 금강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는 이 인간은 말이지. 어? 짐승의 단계로 끄잡은 내려오는 것은 또 괜찮다. 망신들 저 단계로 끄잡은 내가 저거 부하로 전부 다 만들어 써먹고 있으니 인간동사 시끄지야만 하고 엉망진창이 된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화안 지르고 강의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진성영신 가진 자들은 상당수가 이번에 고원의 대회에 들어갔습니다. 뭐냐? 진성 대열에 온 것도 7, 8까지 있을 거 아닌가. 거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기회를 주면 90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거든. 구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해. 그래서 대마왕하고 대마왕신 차이가 엄청나게 일어난다. 대마왕은 어디까지가 대마왕이 되느냐. 5가지 짐승영신까지 가진 자들이 대마왕이고. 그 알로가 대마왕 신들이 되어있다. 알겠습니까? 예. 곤충영신 가진 자가 제1, 1번입니다.
1번, 2번인데. 아, 세상에 이것들이 온 세상 역사, 우주간 역사 전부 다 엉터리로 다 만들어 놔놓고. 저거가 권력지성 때 악질지성 하지 않습니까? 큰 인간들을 말이지. 학살을 하고 하층민으로 전락을 시키고 하는 이유는 진화에서 후퇴시키기 위해서라고. 이런 일이 한반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고려왕조, 조선왕조 공부를 하면 옳은 사람들은, 그 당연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공부하면서 콜쭉콜쭉콜쭉 울도록 해. 그만큼 심한 파티를 받아온 것이 인간인신간이 합니다. 한민족들이 한반도만 사는 게 한민족이 아니? 알겠습니까? 네. 인간 영신 가진 자들 전체를 한민족이라 하는데, 어? 그 한민족이 사는 데들이 어디냐? 결과적으로, 이 곤충 영신, 물고기 영신 가진 이물이 하고, 인간 영신 가진, 응? 어? 이걸 못 잡아놓은 거 대마왕을 하고 봐. 전쟁이 그 전쟁이었습니다. 우주간 전쟁도 그렇고 지상의 전쟁도 그렇고. 바쁜 게 넘어가고 오늘 또 그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쉬었다 그래요. 이러한 무리들 중 진화가 제일 늦은 마왕신 무리들이 가진 영혼의 영신은 물고기, 곤충물이야, 바퀴벌이야, 두더지 등의 영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영신을 가진 자들은 실제로 지상의 자연세계에 있는 일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영신을 가진 자들의 습성을 비유로서 설명드리면, 가끔 자연을 다루는 TV 다큐멘터리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둥글게 크게 무리죠. 리드를 하는 물고기를 따라 이동하면서 큰 물고기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본 적 있죠? 네. 그리고 바닷가 방파제에서 흔히 목격되는 일로서 객강구들이 무리지어 두목 객강구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있습니까? 네. 이와 같이 영신의 섭성에서 비롯되어 이들에 대한 무력 통제 차원에서 마왕신들의 최고 두목인 비로자나에서와 하시레스가 머니와 그림자 비로자나 엑세 등이 천상에서부터 출발한 신진 사상이 공산 사상이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력 통제 안 하면 리더가 안 돼. 물고기 그래서 그걸 본 적이 있느냐고 내가 하고 객관구를 본 적이 있느냐. 저거 곤충 영신 분리되어가지고 진화를 하고 있으니 그 머릿속에 분명하게 넣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망신의 무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공산사라서는 가지고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여기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 알겠습니까? 예. 이로써 후천적으로 이들에게 다시 공산사상을 역설하고 주입시키면 이들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인데 후천은 이제 다시 공산주의 주입식이나 나누고 그 커메르 루조 때문에 이 나라에도 커메르 루조가 되어 있는 무리들이 있다. 다음으로 인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무리 중 진화가 제일 늦은 망신 무리를 이끌고 있는 대망신들이 비로자나 일세와 하시레스다 보니와 그림자 비로자 내미세와 그의 부인인 악명 높은 가야 신과 층간 파군과 야외 신 등이 그들이 가진 탐욕으로 그들과 그들 무리들보다 지나가 많이 된 인간 무리들과 마왕 무리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창조론을 들고 나와 만든 것이 각종 종교이다. 종교의 사기치는 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큰 사기가 돈의 사기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사기치. 분명히 메시아이신 미륵불이 말씀을 드리되 원천창조주의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는
진화를 위한 방편으로 창조를 하신 것은 진화를 위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진화를 시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깨구리도 만들고 곤충도 만들고 그래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진화를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것이 필요하기지 진화를 거부하는 악은 악을 위한 악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필요하게 존재하지를 않는 것이다. 망신들한테 필요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필요하게 존재하는 그 이유를 여기 분명하게 잘라서 밝혀놨습니다. 이러한 창조주의 뜻을 거부하는 악을 위한 악은 선한 시종자를 말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한 시종자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짐승한테도 선한 기운이 있습니다. 반반이 되어 있어요. 반반이. 동글벽이 있으면 반은 검은 기운, 반은 밝은 기운이다. 인간이죠. 알겠습니까? 네. 궁극적으로 선을 바탕으로 하는 자들의 보호를 위해 바른 길로 가야만 하는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거든 인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바른 길을 보내야 되는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도 그들의 후손들 중에 이 미래를 지금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을 공부를 하고 따라오면 그 자들 구원에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목청 높여가지고 지금 고함치로 바바에 따라오는 자가 없다 이 말. 이와 같이 대망신들과 대망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욕과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탐욕으로 오로지 그들보다 진화가 많이 된 인간 무리와 마음 무리들을 파멸로 몰고 가기 위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들 하수인들을 통해 가장 감은 기술로서 인간 육신을 가진 무리들을 현혹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알지 못하게 차단하는 방편으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 딱 모르도록 만들어놔서 각종 종교들이 알겠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진화가 돼가지고 가연나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이 진리 이거 찾아달라고 종교 만들어. 그리고 이러한 각종 종교의 최종상에는 망신들이 창조주인장 행세를 하면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내가 한번 속상해. 나중에 이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음불교에 들어가서 더 상세하게 합니다. 마음불교에 끝이 나게 되게 되면 천주교 기독교에 대해서 상세하게 합니다. 그게 누구 앉아서 누가 뭐 기가 차리게 마음신들이 앉아가지고 교황노릇을 다 하고 앉아가지고 지금도 마음이 앉아가지고 교황노릇을 하고 있는 곧 터져 나옵니다. 왜 그게 터져 나와야 되느냐? 마지막 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예. 불교에는 BC 6세기 고대 인도에서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명호를 도둑질한 대망신을 하시게 서가모니가 서가모니불로 이름하고 자리하고 있으며, 천주교에는 야외신의 탈을 쓴 최고의 대망신 비로다나 일세와 대마왕의 다법을 일상 교대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거, 이 얘기, 만약에 상세하게 알고 나면요, 여러분들 피가 끓으세요. 신은, 야외 신은, 야외 신은 야외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천주교에서 말하고, 불러나가는 거, 뒷구멍에는 누가 앉아야 되냐, 비로자나 일세가 앉든지, 다법을 일세가 앉든지, 이란. 그 이유가 있다. 유대인을 속인 넘길 때 여호와가 나오거든. 여호와가 나온다. 그때 속인 그 신 이름 때문에 지금도 야외 신을 앞장을 세우되 뒤에
참교제 노릇을 해먹는 다른 사람이 행복한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왕실 계통 교황이 되면 비로소 연세가 참교제로 자리를 앉고 야외 탈서고 마왕 계통이 교황이 되면 다방으로 앉아가요. 야외 탈수 반대. 이야, 이거 어떻게 끝냈구나 했구만. 또 다음 시간으로 가니. 예, 조금만 내하고 끝내. 이와 같이 두 분을 제외한 세세 대마왕들이 종교를 만든 목적은 그들보다 지나간 만년대 무리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첫째 목적이며, 두 번째가 스가모니 하나님 진리의 법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며, 세 번째가 인간 정신을 가진 모든 무리들에 대한 정신적 지배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인간들을 지배하여 정의가 힘이 생기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잘라서 말씀드리되 우주관이나 세간 모두에 있어서 올바른 종교는 원천 창조주이신 스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진리의 법을 따르면 보살불교밖에 없는 것이다. 보살불교 알고 있나? 아는 사람은 없다. 이 우리 강의 듣는 제자들이나 알까? 알겠습니까? 네. 대중부 독각불교와 상장부 독각불교나 당당불교 역시 대망신들과 대망들의 불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잘리는데 그럼 내게 잘리더라도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 가니까 연락도 없고 이제 나는 오늘 여기 어떤 건데 여기 한 두세 장만 끝내면 딱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 천상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두 장 맞아 하고. 어? 네. 그러면, 종교 전체를 보면은, 왜 우리 부처가 앉아가지고 종교를 버리라. 알겠습니까? 그 목청 높여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자체, 그 말소리만 들어도, 듣고 버려버리면 벌써 구원에 가까워지. 사상과 관념이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나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구원해라고 하면 말짱없게 거기에 들어가라. 내가 제자들 중에 한 둘이가 있어. 이 사람들 좀 얼마나 애를 먹은지 이 사람들 관념이 안 시켜져가지고 지난 시간까지 내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했는데 마침 여행의 마지막 시절을 하니 저를 갈 길을 가서 보내만 놓고 가니 이제 마음이 놓고 가니 그렇습니다. 그 감염이라는 사람보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원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도 그 처리 문제를 오늘까지 끌고 왔을 때는 감염과 무섭습니다. 근데 본인이 없애려고 하면 잠깐 없앨 수 있는 게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본인이 자기기도 없는데 좀 해도 한 두세 달 안에 관념 싹 없앨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원천 장교님이나 선생님이나 그 자리에 그거 하나고 관념을 없애려고 하면 무지한 세월을 보내 관념이 그만큼 무서워. 알겠습니다. 네.